안녕하십니까. 네, 이것은 망초꽃이고요. 오늘은 이 코스모스 알아보겠습니다. 이 코스모스는 멕시코 원산의 기하식물로 가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.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심고요. 또 야생화도 되었습니다. 국화과의 한 해살이 식물이고 이 코스모스도 꽃을 포함한 지상부를 약재로 씁니다. 한방에서 약재명을 추영이라고 합니다. 쓰고 찬송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. 네, 이 코스모스는 향이 좋고요. 식용할 수 있습니다.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만 먹기보다는 다른 야채와 섞어서 샐러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보통 8월에서 10월에 꽃이 피는데 그 시기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. 지상부를 쓰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. 이 코스모스에는 다양한 비타민, 플라보노이드, 폴리페놀, 루테인 등 각종 항산화 물질, 또한 칼슘, 칼륨 등 유익 성분이 풍부합니다. 네, 우선 눈 건강에 좋습니다. 시력을 보호하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요. 안구 건조증, 황반 변성, 백내장 등 각종 안구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. 또한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. 네, 원활한 혈액순환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요. 중성지방과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. 이 코스모스 차를 자주 마시면 고혈압, 고지혈증, 혈전방지, 동맥경화, 심근경색, 뇌졸중 등 각종 혈관질환 예방에 좋습니다. 또한 체내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서 피로회복과 기력회복에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그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진되고요. 피부 건강에 좋으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이 꽃만 따서 말려서 보관하면서 꽃차로 이용해도 좋고요. 또한 지상부를 잘라 말려서 달여 마셔도 좋습니다. 하루에 말린 것을 15 내지 2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합니다. 오늘 코스모스 추영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